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철분결핍 빈혈의 치료에 대한 첫 번째 편, 경구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철분제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철분제의 여러 종류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알약과 같은 정제 형태가 있고, 물약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알약 형태의 장점은 일단 복용하시기에 굉장히 간편하죠. 알약을 한 번, 두번 이렇게 드시면 되니까 간편하다.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단, 이 알약은 이제 부작용이 많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부작용 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약은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여러 종류의 물약 중에서 이렇게 병에 담겨져 있는 물약이 많이 판매됩니다. 흔히들 물약이 부작용이 적어서 이 물약을 선호하시는데, 이 알약 형태의 약제에 비해서 물약은 철분 함량이 다소 작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철결핍 빈혈을 치료하려면 우리 몸에 하루에 200mg 정도의 철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200mg의 철분을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알약인데, 보통 시판되는 여러 개의 알약 중에서 F제라는 약제 예를 들어 보면은 한 알에 80mg의 철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하루 두 번을 복용하게 되면 160mg을 복용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치료 용량이 거의 가깝게 투여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물약의 경우는 대개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물약들이 철분 함량들이 40mg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물약을 드시고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려면 40mg 한 병을 다섯 병까지 복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투여하는 방법도 이 알약의 경우 하루 한 알씩 두 번을 복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복용할 때 되도록이면 식전에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철분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음식과 결합을 하면 음식에 철분을 뺏기면서 철분 함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복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 특히 메스껍거나 속이 쓰리는 그런 분은 식후로 옮겨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식후로 드시면은 이제 철분 흡수가 조금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식사 전에 드시는 것보다 식후에 드셔서 메스꺼움이나 속쓰림이 좀 줄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약 순응도, 즉 약을 잘 챙겨 드실 수 있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식사 전에 드셨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알을 한꺼번에 한번 드시면 안 되냐?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두 알을 따로따로 챙겨 드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복용하셔도 되지만, 한꺼번에 많은 철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이런 위장 장애가 더 심해지게 되죠. 철분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철가루를 아주 가느다랗게, 아주 잘게 빻아서 흡수되기 편한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쇳가루를 드시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부작용 편에서 제가 철분을 드실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분을 드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메스껍다, 속 쓰리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이외에도 변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메스껍다 속쓰리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가급적 식 전에서 식 후로 옮겨서 드시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위장약을 같이 드시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제산제 계통을 드시게 되면은 제산제에 의해서 산성도가 중화가 되기 때문에 철분 흡수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변비는 이 철분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서 먹는 철분뿐 아니라 철분약에서 먹는 모든 철분제는 대개 10%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설이 되는데, 이 대변으로 배설되는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변에서 나오는 철분 때문에 대개 철분제를 복용하시면 철분 색깔 자체에 의해서 변이 까맣게 나오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놀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철분을 복용하고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저는 대개 마그네슘 제제를 많이 처방을 하는데, 이 마그네슘 제제는 철분이 끌어당기는 수분을 거꾸로 마그네슘 제제가 많이 포함해 주면서 변을 부드럽게 무르게 볼수 있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 제제를 같이 드시면 조금 좋아져요. 물약이 알약에 비해서 조금 부작용이 덜하다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물약의 부작용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철분 함량 자체가 작아서 이런 메스껍다 속쓰리다 또는 변비 같은 부작용이 덜 생기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이나 효과를 고려한다면 알약을 선호하고, 그 알약을 투여를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관리하시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물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약을 골라서 투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 투여 기간은 보통 빈혈 수치가 정상화될 때까지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립니다. 약을 꾸준하게 잘 드셨으면 1, 2개월 이내에 피 검사를 해보면 빈혈 수치는 되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바로 약을 끊을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철분 대사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몸의 저장 탱크, 저장 창고를 전부 다꽉 채워야 그 다음에 쉽게 빈혈이 다시 악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철분을 바로 중단해 버리시면 이 저장철이 충분하게 차지 않은 상태에서 철분이 중단되기 때문에 다시 또 빈혈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 창고까지 충분하게 채우는 기간이 보통 6개월이 소요가 되고, 6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드셔서 이 저장 창고까지 다 채우고 난 다음에는 쉽게 빈혈이 다시 악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남자분이나 폐경 이후의 여자분들은 원인 자체가 치료가 되고 철분을 충분히 투여하셨으면 그 이후부터는 빈혈이 다시 악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리를 하고 계시는 가임기 여자분의 경우는 결국 계속해서 생리혈을 통해서 밑으로 빠져나가요. 이거를 막지 못하면 철분 치료를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 때문에 폐경이 오신 여자분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생리 때문에 빈혈이 오신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계속해서 철분을 유지용량으로 복용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치료할 때는 2알씩 6개월에서 7개월을 복용하셔서 충분히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가 밑으로 새 나가는, 즉 생리혈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알씩 계속해서 복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영양제도 챙겨 먹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으시면서 여자분의 몸에 꼭 필요한 철분, 이 철분이라는 거는 비타민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거를 하나씩 드시는 거를 사실 안 하실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난 이게 너무너무 귀찮다. 매일매일 철분 챙겨 먹기가 힘들고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은 철분을 끊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을 걸쳐서 경과를 보면서 빈혈을 계속 검사하는 겁니다. 빈혈 수치를 검사를 해서 수치가 낮아지지 않는지를 보고, 보통 이 수치가 자기의 정상 수치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 바로 철분 투여를 개시를 하는 겁니다. 또이 생리량이 워낙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궁선근증이라든지 자궁근종 같은 병에 있어서 생리량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추적 관찰 기간을 조금 더 짧게 해서 6개월 정도로 자주 봐야 되고요. 또 이런 분들에게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자궁선근증이나 자궁근종과 같은 질환들을 꼭 치료하면서 같이 경과를 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철결핍 빈혈의 치료, 특히 경구약 편에서 철분제제는 알약과 물약의 두 가지 경구약제가 있는데, 알약 형태가 조금 더 간편하고 저렴한 건 있지만 흔히 부작용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작용은 철분 함량이 많아서 그렇고, 물약 형태는 철분 함량이 작기 때문에 이 물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시면서 충분한 치료 효과가 안 나온다는 분은 알약으로 한번 전환해 보실 거를 권고드립니다. 투여 방법은 하루 한알두 번을 식전에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식전에 드셔서 속이 안 좋거나 메스꺼운 분들은 식후로 옮겨서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은 대개 10분 중에 4분에서 나타나는데,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 변비, 메스껍다, 속쓰림이다, 이런 증상들이 있고, 특히 이 중에서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제제를 같이 투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총 투여 기간은 빈혈 수치가 정상이 될 때까지 1 내지 2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저장철까지 전부 다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를 추가로 투여하시는 게 좋고요. 장기적으로 생리를 하고 계시는 여자분들은 철분을 하루에 하나씩 유지하거나, 아니면 철분을 중단한 이후에는 최소 6개월부터 1년 또는 1년 반마다 빈혈 수치를 검사해서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셨다가 빈혈이 악화되면 다시 철분 투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하시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